소리도 비현실, 가격도 비현실. 포터블라이브 스카페이스 펑크판단다 빵. 야, 요즘 DAP에 맞들렸다면서요? 제가 요즘에 이 제 가운데 두 기기 있죠. 네. 이 두 기기에 푹 빠져있는데요. 아... 제가 요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왜요? 이게 소리가 비현실적으로 좋아서 네. 완전 사고 싶은데 돈 없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아, 그럼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네, 이번 리뷰를 위해서 이제 아스테랜컨 쪽에서 저희가 문의를 해서 네. 빌려 써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 이 두 기기가 진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아스테랜컨에서 나온 새로 나온 DAP입니다. 네. SP2000SS와 코퍼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작년 이맘때쯤에 그 SP1000M이 네. 나오지 않았나요? 한 1년 만에 이게 신제품이 출시된 것 같은데 작년에 이 SP1000이랑 SP1000M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 제품을 뛰어넘는 성능의 DAP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너무 좋았었는데 이번에 SP2000을 들어보니까 그냥 SP1000은 그냥 뛰어넘어 버리더라고요. 아, 그 전장이랑 도대체 뭐가 바뀐 건가요? 일단 이전 버전인 SP1000과 비교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아스테랭컨의 DAP에 내장된 DAC 스펙이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예, 이번 SP2000에는 아사히카세이사의 최신 DAC인 AK4499 EQ가 무려 두 개나 장착됐다고 합니다. 야,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나온 아스테랭컨 DAP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의 DAC이고요. 이 칩을 달고 나온 최초의 기계예요. 오디오 회로도 이전과 다르게 개선이 됐다고 하는 인데요. 이전 제품들에서는 오디오 회로는 한 개의 채널을 통해서 언밸런스드와 밸런스드를 모두 커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SP2000에 들어간 회로는 언밸런스드와 밸런스드를 각각 독립된 채널로 분할을 해서 작동하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소리의 길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두 배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신호 전송이 훨씬 여유로워지고 음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예. 실제 스펙을 보면 SP1000보다 출력과 SNR 수치도 훨씬 좋아졌고요. 네. 대신에 이 DAC 성능이 강화된 만큼 이전 제품인 SP1000보다 이 배터리 타임은 2시간 짧아졌어요. 많이 짧아졌는데 예. 2시간이면 SP2000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충전에 최대 8시간 SP1000은 3시간 충전에 최대 10시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그냥 칸큐브에 이어서 그 DAP 시장을 씹어먹으려고 다 죽이려고 그냥 나가네. 이따가 실제 들어보시면 체감하시겠지만은 네. 음질이 정말 말이 안 돼요. 진짜 예. 비현실적으로 좋은 소리가 나요. 저희가 비현실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내장 메모리 용량도 네. SP1000보다 2배 이상 커진 512GB로 늘어났어요. 예. 네, 기기가 좋은 만큼 고음질 음원을 많이 넣어도 네. 이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놨어요. 예. 충전 시간 2시간 상납하고 용량 2배 가지고 용량이 512 가면은 예? 그냥 여기다 싹 다 때려 박고 그냥 예, 들으면 되겠네. 마이크로 SD 카드 또 들어가요. 아, 그것도 네. 들어가고. 네. 야, 그럼 1테라 정도의 음원을 네. 그냥 넣어서 들을 수 있는 좋네. 네. 즐거운 음악 세상. 와이파이도 연결돼서 네. 고음질 스트리밍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그 디자인도 꽤 예쁘지 않습니까? 예, 디자인도 그 IFC 필터처럼 생긴 약간 매끈하고 잘 빠졌어요. 네. 네. 근데 이거 한번 무겁네. 네, 둘 다 이게 네. 400g이 넘는 무게고요. 네. 여기 볼륨 조절 버튼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참 이쁘지 않습니까? 예. 다이아처럼 생겨가지고. 예. 아, 근데 이게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우리 안마기 보면. 근데 이게 뭔가 기기 디자인이 약간 네, 네. 북유럽 감성. 아, 예. 네. 맞아요. 그 북유럽에 보면 바이킹이잖아요. 그걸로 그냥. 아, 이게 또 SP2000이 성능도 안마같이 좋아졌는데. 가격도 또 이게 또 악마처럼 또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다행히 가격은 전작과 동일해요. 네. 소비자가로 약 428만원. 네. 가격 자체로는 상당히 비싼데 향상된 성능만 보면 개꿀이죠. 개인적으로 이 기기로 최상의 음감을 즐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걸로 유튜브를 연결해서 음감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스마트폰으로도 그냥 듣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음질이 좋겠죠. 네. 네. 이게 다른 DAP들도 고음질 음원 넣어서 감상하고 와이
와이파이 연결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듣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쵸. 기기 내에 있는 V링크라는 앱을 실행하면 유튜브로 연결이 되는데 요 공연 실황이나 유튜브 음원을 SP2000으로 들으면 진짜 끝장납니다. 야, 근데 확실히 그 성능 좋은 기기로 재생을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듣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네. 그렇죠. 이게 고음질 음원으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특히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오피셜 공연 영상들은 고화질의 고음질로 더빙돼서 업로드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리뷰 준비하면서 바비 코드웰 공연 실황을 SP2000으로 들어봤는데 네. 진짜 공연장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 스폰 소리 막 들리면서. 웬만하면은 근데 그 어디 가나 그 와이파이는 이제 다 되니까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 정말 개꿀띠겠네요. 아예 유튜브나 스트리밍으로 응감을 하라고 와이파이 기능도 강화를 했습니다. 아, 예. 기존에는 평면 방식이 안테나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SP2000은 입체 방식 안테나인 듀얼밴드 와이파이를 적용해서 네트워크 플레이가 더욱 수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예. 야, 근데 같은 기기를 두 가지를 가져오셨는데 이거 뭐 색깔만 다른 거 보여주려고 가져나온 거죠? 같은 하드웨어 스펙으로 제작된 기기는 맞는데요. 그쵸. 단순히 색상만 다른 게 아니고요. 만져보시면 이 기기 표면의 재질이 달라요. 아니 뭐 딱 봐도 다른데. 이 은색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SS 버전, 그리고 이 금색은 구리 재질로 만들어진 코퍼 버전입니다. 금갈치, 은갈치인데. 네. 아, 근데 같은 스펙의 두 기기가 뭐 색깔만 다르다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같은 하드웨어 스펙으로 제작되는데도 각 기기의 소리 성향이 꽤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사실 예전부터 하드웨어는 같은데 재질만 다르다고 소리 표현에 차이가 있겠냐는 논란들이 뭐 카페에서도 있었고 종종 있었어요. 무당 아닙니까 이거? 실제로 들어보시면 확실한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거든요. AK 유저 대부분들도 그 차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네네. 혹시 몰라서 제가 포터블에 관심 없는 친구 들한테도 각 기기들을 한 번만 들려줬었는데 네네. 소리 차이가 확실히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같은 하드웨어를 넣었는데 그리고 재질만 다르다고 소리가 달라진다? 예, 신기하네요. 두 기기 테스트를 위해서 각각 같은 음원, 같은 볼륨으로 들어봤고요. 이어폰은 지난번에 리뷰한 TQI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이어폰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확실히 듣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TQI 같은 회사 거니까. 그러면 한번 진짜 펑크 판다 말대로 진짜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 차이가 느껴져? 아 근데 신기하긴 해. 어떻게 보면 같은 스펙이 아닌 것 같아. 완전 좀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른 소리가 나. 은색 이거 SS 스댕으로 만든 거는 소리가 약간 뭐랄까 선명해. 엄청 선명하고 되게 깨끗하게 들려. 뭉개지는 소리가 하나도 없이 약간 이 색깔이랑 비슷해. 약간 도시적인 칼 같은 느낌이랄까? 정확한 소리. 전문 용어로 이게 소리 분리도가 좋다고 하죠. 소리 해상도가 엄청 높죠? 예, 해상도도 예, 상당히 높고 분리도도 높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해상도가 너무 높으니까 진짜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 코퍼는 어땠어? 아, 이 녀석도 확실히 해상도와 분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런데 뭐랄까 스탱이랑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좀 더 따뜻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스테인리스보다는 소리가 좀 더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죠. 네네, 네 확실히 예 네, 맞아요. 네. 저랑 로얄타작이랑 모한마드조 있잖아요. 모한마드조랑 같이 리뷰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같이 들어봤는데 이 로얄타작은 들어보니까 네. 이 스탱은 네. 포르쉐 같은 스포츠카 같고 코퍼는 네. 약간 승차감 좀 세단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SS 스탱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 그리고 이 금색 코퍼는 따뜻하고 풍부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던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이걸로 한번 들어봤는데 두 기기가 진짜 확실히 다른 느낌이 나요. 이게 막 귀인 저도 느낄 정도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듣는 것보다 왜 DAP 사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딱 들으니까. 네. 그래. 이거 네. 그 맛에 DAP지. 네. 네. 그래서 스카페이스님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죠? 네. 저는 뭐 둘 다 좋아서 뭐 딱히 하나 고르면은 뭐 하나 줍니까? 네. 근데 뭔가 딱 고르기 좀 애매해요. 근데 굳이 꼽자면은 저는 SS를 꼽고 싶습니다. 일단 코퍼도 상당히 좋은데 이게 SS 같은 소리는 제가 좀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네. 더 끌리고 네 느낌이 있네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오래 주고 있으면 10원 냄새 날 것 같아요.
안 나 얼마 이제. 아 이제 안 나냐? 이게 구리 네. 동재질이라 그렇고요. 네. 그 예전 플래그십 모델인 네. AK380 쿠퍼 버전에서는 그 10원짜리 냄새가 났어요. 아 그럼 네. 10원 성분을 뺐네요. 지금은 10원, 네. 이제 그런 냄새는 안 나게. 처음에는 저랑 이제 로열타족이 모두 네. 압도적으로 스탱 버전 네, 네. 이제 SS가 더 좋다고 했었는데요. 네, 그럴 것 저는 이게 계속 들어보니까 오히려 쿠퍼가 더 좋게 들리더라고요. 아, 네, 네. 뭔가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묘한 매력이 또 끌리더라고요. 가을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이 추워서. 마음이 추워서 그런 거야? SP1000이랑 가격도 같아서 네. SP1000 처분하시고 SP2000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소리도 비현실, 가격도 비현실. 같은 제조사 이어폰인 이 TQI로 들으니까 진짜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조만간 돈 모아서 코퍼 하나 사겠습니다. 와, 씨. 아, 저도 너무 좋은데, 네. 뭐, 펑크 판다 사면, 그때 뭐, 빌려듣죠, 뭐. 빌려줄 거지? 표정이 안 좋다. 예, 네, 지금까지 포터블 웨이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네, 아, 심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스. 피스.